네, 멋쟁이들이 모이는 곳이죠. 바로 을지로입니다. 자, 이곳에 홍보유 3인방이 떴습니다. 크다는 이유와 대단한 우리 박도배 형님의 모자. 오, 야, 예전에 오, 야, 원래는 뭐 될지 모르겠어. 어이, 진짜 막 오, 번쩍번쩍하네. 어째 조금 부러우신 것 같죠? 이 사람들 좀 보세요. 나는 뭐 더 걸칠 거 없죠? 아니, 이 친구랑 일단 모자를 써야 대머리 까졌는데. 자,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네, 그렇게 오케이. 오, 인기의 상징 화보 촬영 되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어제 CF도 찍으셨다. 셋이라서 더욱 즐겁다. 그야말로 흥이 폭발하십니다. 자, 최근 급상승한 인기 덕분에 남녀 불문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불렀어요. 전 저 세 분의 그 말씀하실 때 너무 유튜브 케미. 아, 일로 오세요. 자, 네, 드디어 팬이 드디어 팬 한 분 다가왔습니다. 자, 또 다가온 팬 한 분 계십니다. 누구 팬이세요? 저 아, 박도배 형님 한 표 나왔습니다. 아, 자, 박도배 형님 한 표 나왔습니다. 자, 줄줄이 이어지는 팬들의 인증샷 요청에 발걸음 떼기조차 어려운 요즘입니다. 가수 뒤에 가려져 있던 창작자에서 스타로 떠오른 세 사람, 감회가 새롭겠어요. 좀 팬 관리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제 팬클럽 형성됐다는 얘기 있습니다. 박도면 팬클럽과 정차르트 팬클럽. 과연 이 둘의 승리는 누가 될 것인가? 아까 포스터 보는데 네. 저 앞에서 나를 보더니 네. 근데 우리 친구가 아직 많이 어려서 쑥스러워하죠? 자연스럽게 부자가 네. 돼요.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화보 촬영. 앞으로 이쪽으로. 자, 걸어가요. 자, 음악으로야 내로라하는 베테랑들이지만 자, 카메라 앞에서는 초보 모델이죠. 아직은 살짝 어설픈 3인방. 하지만 멋진 사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외부 일정. 제가 매니저가 잘하는 거 아시죠? 형님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건 작신 이건우 작사가입니다. 특성에서 로고송 만들어줘서 형님들이 지금 방송 욕심이 많고 잡지도 다 재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지금 건강을 해칠까 봐 매니저로서 답답합니다. 예, 당연하죠. 제가 60살 먹은 막내 매니저입니다. 예. 요 차진 입담 스튜디오.